어느 날 친구에게서 러일 전쟁 때 종군했던 군의관의 수기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병 정찰대에 합류한 군의관이 전선을 돌파해 시베리아 철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산골 마을로 갔을 때 일입니다. 러시아 군에게 정보가 누설될 걸 걱정했던 정찰대 대장은 그 마을의 촌장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군의관은 마을의 한 구석에 격리되어 있던 촌장의 아들을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촌장 아들의 얼굴을 본 군의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쌀알 정도 크기의 검은 여드름 같은 것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드름은 등 한쪽과 겨드랑이를 거쳐 다리 사이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건지 남자는 여드름을 계속해서 강하게 쥐어 뜯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드름 같은 것이 찌부러지며 거무직직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의관은 여드름을 핀셋으로 빼내어 확대경을 통해서 그걸 자세히 관찰했고 메스로 제법 큰 여드름 덩어리를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덩어리 안에는 여드름의 핵으로 보이는 검은 깨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굼실굼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드름이라 생각했던 그것은 일종의 진드기로 피부에 달라붙어 살을 파먹고 있던 겁니다. 진드기는 모공 안쪽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자극을 가해도 뽑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의관은 즉시 현지에 독한 술을 피부에 스며들게 한 뒤 환부를 자르고 핀셋으로 한 마리씩 진드기를 모두 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드기를 모두 빼낸 남자의 얼굴은 모공이 그대로 열려져 있어서 마치 벌집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